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 손상대 사회자님께서 국민 사회자님께서 오늘 아, 요거는 괜찮습니까? 요거는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고요. 아, 네. 예. 오늘 그 신석월 목사님 이 분향소에 처음 방문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문하는 모습을 제가 좀 옆에서 지켜봤는데 예, 한참을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조문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목사님에게 나눴어요? 일단은 좀 뭐 가슴이 아파서 좀 먹먹한 상태에서,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천국은 가셨을 거고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이 아픔 이제 털털 털어내시고 하나님 옆에서 진짜 이 더러운 세상 안 보고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혹시 아직도 그 여력이 남아 계시다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외쳤던 이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많은 힘을 보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사실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항상 단상에서 같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왔던 분이, 물론 이제 좀 아팠고 이런 부분들은 말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렇게 쉽게 가리라, 또 하필이면 이럴 때 돌아가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 결국은 이분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은 망가진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려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래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홀연히 가신 거에 대해서 납득들을 많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 심정이 이제 그런데,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뭐 어떤 그 의혹과 의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혀 예상을 못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뭐 오늘 방송에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확진자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노총에서 광화문 광장 집회 참석도 안 하고 참석했다고 했던 이런 문제, 그리고 저 인천에서 2개월 된 여아가 감염된 걸 가지고 아버지인가 엄마인가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거짓말로 해서 검사를 받고 이게 이제 보도가 됐던 이런 상황들, 그리고 해운대 869만 명인가 그 다녀갔다는데 거기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 하면서 반대로 이제 광화문 집회를 매도한 거,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에서 보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심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저 판단에는 우리 8월 15일 날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붙였던 그게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엉터리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제대로 걸러내는 작업을 우리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정당 차원에서 이런 걸 좀 밝혀줬으면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뭐 이런 일로 또 위축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뭐 별소리가 다 있는데, 이거는 뭐 위축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권력 앞에 달라붙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이 전역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제도권이 사실은 한 통속이 돼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조차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모조리 거꾸로 몰아붙이고 우리를 배척했습니다. 이제 배척 당하는 심정이야.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해보면 그 아픔을 알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감염병 이 자체를 마치 무슨 그 이념적 편을 갈라서 네 편 내 편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면 어느 국민도 다 걸릴 수 있는 건데, 유일하게 이번 8월 15일 코로나만 광화문 집회나 우파들에게만 확진이 되고 좌파는 걸리지 않는다는 이 기상천외한 이 현실조차도 어리숙한 국민들이 믿고 있다는데 사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뭐 마구잡이 투쟁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지식무장과
지금까지 우리들 매도한 이 잘못된 데서 하나하나 까발려내서라도 세상의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는 이 작업도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질문을 이렇게 좀 드리기 전에 지금 신석을 목사님의 저희 빈소에 저희 분향소에 지금 왔는데 평상시에 신석을 목사님과 이렇게 또 마주대할 이런 애국운동할 그 기회가 벌써 기간으로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4년 됐죠. 4년? 예. 아 나는 그렇죠. 단기국 때부터. 아 나는 3년이네요. 감옥 가서 1년 있었으니까. 아, 예, 예. 목사님께서 보니까 단기국 때부터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때 나오셔가지고 예, 우리 예, 사회자 손상대 교수님 사회 보는 것도 다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렇게 뛰어들게 되셨는데 예, 목사님 하면은 저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들 예, 어떤 부분들이 좀 존경스럽고 또 기억에 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저는 이제 무슨 이 광화문 집회나 우리가 탄기국 집회나 우파 집회 물론 뭐 많은 목사님들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짜 목숨 걸고 진정성을 갖고 진짜 이 나라를 걱정했던 분은 몇 안 되나 싶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신석을 목사님이 보고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네. 뭐 행사 전이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아니면 뭐 다른 일로 만나면 네, 네. 저보다는 나라 걱정을 더 하시고 더더욱이나 아픈 세대를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목회자로서 도저히 불평부당하고 이 불의에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닫고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늙어서 죽고 살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되겠지만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끝끝내로 싸우겠다. 사실 제가 신석을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감옥 갔다가 나와서 아시다시피 네. 네. 바로 집회 현장 나오기 어렵습니다.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네, 네. 그런데 아니 저렇게 목숨을 걸고도 싸우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어린 내가 그냥 집에 박혀서 이런 것이 겁이 나서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뭐 쉽게는 생각하면 뭐 이판 사파이다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성격상 또 잘 못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석을 목사님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그분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직접 또 하시기 때문에 많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저도 뭐 그 핑계대고 뭐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아스팔트 안 나도 되는데 지금도 물론 뭐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제일 사랑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신석을 목사님 하면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 예. 뭐 이런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우리 이런 그 애국 집회에서 보면은 목회자 중에 유독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신석을 목사님이 아니신가 생각하는데 눈물 흘리는 거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죠. 저는 사실 이제 뭐 행사하기 전에 개인별로 기도를 하시다 우는 모습도 많이 뵙고요. 그래. 또 실제 그 교회 강연 설교 하시다가도 우시는 것도 봤고 네. 집회 현장에서 봤고 그러게요. 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사실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진솔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거짓말하면서 뭐 거짓을 우는 사람이 그 눈물이 뭐 제대로 물리겠어요. 그럼 행동이 또 부자연스러운 건데 네. 신석을 목사님이 아마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은 이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맨손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게 아마 눈물로 성화가 돼서 우리가 자주 보듯이 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앞으로 찾아내야 될 자유 대한민국을 제대로 못 보고 가신 게 한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목사님께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향년 79세라고 이렇게 거짓 보도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예.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예, 예. 원래 목사님께서는 호적상으로는 지금 1945년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모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예. 실제는 44년생이시라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올해 만 76세가 되시는데 도대체 이 언론들은 어디서 그런 것을 듣고 어디서 그걸 보고 획일적으로
전부 79세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원래 그런 건가요? 원래 그래요. 자,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우리 때는 이제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기자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어요. 풀이라고 있어요. 누가 하나 똑같이 써서 만들어주면 그걸 보고 똑같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요즘 기자들은 확인을 안 해.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방송에서도 후배들 욕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전화통화기면 요즘 얼마 좋아요. 우리 때는 전화가 없을 때도 일반 전화로도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세월을 살았는데 이놈들은 그냥 방역당국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냥 보도자를 뿌리면 뿌린 대로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갖다 실어버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버가 오버를 낳고 오버가 오버를 낳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보면 좋겠다 이러지만 저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집어내야 되니까 이 기사 행태나 또 그 어떤 특정 마녀사냥을 하는 이런 꼴을 보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다 쓰레기가 됐습니다. 믿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보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지금 보도하는 보도 내용이나 더더욱이나 그 쓰레기 내용을 보고 그걸 또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방송 패널로 나와서 이 씨부리 되는 이런 인간들이나 또 우파 진영에서도 이런 분석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좌파 기레기들이 보도한 그 내용을 그대로 또다시 우파 유튜브에서 전하면 이것도 오버에 오버를 낳는 더더욱이나 이건 더 심하는 거예요. 좌파는 안 보면 되지만 우파 진영에서 좌파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걸 그걸 그대로 보도해버리면 우파는 또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끊어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자 출신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다 분석할 능력은 없겠죠. 근데 사실 조심하셔야 돼. 이게 왜냐하면 자칫하면 가짜 뉴스에 휘말려서 결국은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원초적인 놈들이 우파 유튜브를 공격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신속을 목사님이 76세냐 79세냐 얘들이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 나이는. 근데 그건 누군가는 만들어준 보도자료가 있거나 아까 제가 첫 말씀대로 풀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저걸 이제 쏟아내는 거고 제가 이제 가장 우려했던 그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소식을 알고도 전화했잖아요. 그죠? 왜 처음부터 그 방송을 안 했나 이러면 이런 방송들이 자칫하면 우파에서는 무조건 코로나19로 돌아가셨다는 핑계를 대서 먹잇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기다렸던 거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쭉 그 사망 원인을 분석해 보면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든지 그날 넘어져서 피를 많이 흘렸다든지 주사를 꼽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서 타살이냐 자살이냐 지병이냐 코로나냐 사인 규명이 정확히 돼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사람 죽음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코로나에 엮어 가지고 노인네가 광화문 광장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목사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방역당국에서 밝혔듯이 지금 현재 사망자의 97%가 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안 돌아가셨느냐 이게 정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인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 가장 큰 병원 인자가 결국은 사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암에 걸려서 암 환자가 지금 내일 모레 왔다 갔다 죽을까 말까 하는데 코로나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면 안 되잖아 이게. 네. 이런 꼴의 보도를 97%의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도 전부 코로나로 사망한 것처럼 이 정권이 확진 보도를 해서 예방적 코로나 방역 관리가 아니라 징벌적 코로나 방역 관리를 함으로써 전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았고 지금 그 공포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완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죠. 통계자료 보십시오. 한 해 일반 감기나 독감으로 사망하신 분이 2,800명에서 2,900명쯤 됩니다. 네. 지금 8개월 만에 334명인가 돌아가셨는데 비율로 따져서 발표하지 않는 이 정권의 황당한 방역 발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쏘가 넘어가고 가짜뉴스에 쏘가 넘어가고 공포에 쏘가 넘어가고 이러면 결국은 이 정권이 방역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선거에도 이용하고 우파 탄압에도 이용하고 헌법 파괴하는 데 이용하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여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
조직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당이라는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열받은 국민들이 강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아스팔트로 쏟아 나와서 지난 4년간 외칠 때 그들은 오히려 그 뒤에 숨어서 따뜻하게 지내면서 저거들 이익만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런 가짜 뉴스를 보고 똑같이 원희룡이나 김병기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꾸로 강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거꾸로 몰고 마치 강화문 집회가 코로나19의 원흉인 것처럼 똑같이 놀아나는 저는 이 정당의 인간들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진실을 지금은 어렵게 하나하나 밝히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의 기록물이라 본다면 나중에 분명히 정권이 바뀌는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남기던 이 역사의 기록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현재 코로나 2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2.5단계에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저항에 지금 직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뭐 죽겠다고 난리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 코로나를 이용을 하려고 해도 3단계까지는 못 가겠구나,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제 우리 좋은 말씀하셨는데 밀란 아니라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분노의 그 임계치 넘어섰습니다. 더더욱이나 이게 3단계 되면 거의 모든 일상을 다 그냥 스톱해야 될 생각인데 네. 지금 올 한 해만 서울 시내 자영업자 그 흔히 말하는 상가가 2만 개 날아가서 문을 닫았어요. 이것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내 곳곳에 전체다가 임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범행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집단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폭동을 이겨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오늘 뉴스에도 보시면 하지만 20대 젊은이가 편의점에 가서 흉기를 내리대고 돈을 내놓으란 게 아니라 빨리 경찰서 전화 좀 해라. 네. 왜 해서 경찰 전화했더니 경찰이 와서 물을 이제 잡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다. 네.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감옥에 가면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니냐.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 현실입니다. 이것만 아니고 난동구리 별 지금 현재 사회 구조상 드러나지 않았지. 지금 나라가 썩어도 저 밑에부터 다 썩었어요. 그런데 지금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포퓰리즘 이 문재인 정권에 돈 몇 푼 주는데 속아 넘어가서 자신들의 영혼을 팔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뭐 2.5나 3이나 그게 그거예요. 진실된 방역을 한다면 국민들이 다 협조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1, 2월에 중국 우한에 문을 열어 제키고 코로나를 수입해서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제약산도 강화문 광장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서 제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면 절대 코로나는 근절이 안 될 것이고 근절이 안 되면 계속해서 3차, 4차, 5차 어떤 특정 재물을 삼아서 그들로부터 저희들의 잘못을 계속 엎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꼼수를 부리는 이면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망해갈 것이고 앞으로 거지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텅텅 비어서 다 비어있는데 그 건물 운영이 안 되면 이제 건물주도 나와야 되고 흔히 말로 기업 다 망하면 기업주들 다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빼앗겨봐야 나라의 빼앗은 아픔을 알 것이고 회사가 망해봐야 망해보면 아픔을 알 겁니다. 지금까지 촛불 들고 강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 그들이 이제 반성하고 거꾸로 그들이 빼앗긴 나라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이제부터는 저거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도 강화문 광장에 나왔던 수많은 외국 국민들은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어느 정도 알고 나왔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오로지 문재인이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시청 광장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막 날아오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나라는 끝난 겁니다. 죽으면 좌파든 우파든 니나 나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거 좌파들이 절대 나라 안 건져줍니다. 깨어있는 우파 애국 국민들이만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진 걸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 12월쯤 되면 서울역에 엄청난 노숙자와 이 광화문 광장에 거지가 엄청나게 돌아다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이면 뭐 불과 한 3개월 남짓 남았잖아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재난기금이다 뭐 돼서 일부 돈을 던지면 그 맛에 가겠죠. 그러나 나라 경제 전체가 똑같이 내려앉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다 먹을 수 안 되니까 애들 놔두고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가족 집단 자살을 해버려요. 이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기레기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조차도 언론이 제대로 지적하고 제대로 비판을 하지 않으니까 이놈의 정권이 무소불위로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망가지면 나라를 북한하고 손잡으면 끝나겠다. 자칫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 마지막 결정판을 우리가 곧 그때쯤 되면 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뭐 질문거리도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망한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또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지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희망 가지지 마세요. 희망이란 것은 적어도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정부 여당이 제정신이 바뀌었다면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4년간 계속해서 나라를 완전히 엉터리로 계속 망가뜨리고 왔는데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희망은 이 정권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지 그 이상 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무작정 방 안에 앉아서 희망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12월 달 되면 이 광화문 광장에 거지들 돌아다닙니다. 왜냐 이러면 정권의 레임덕이 지금 와 있지만 실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레임덕이 오게 되면 이제는 꼼수도 부릴 수도 없고 국민의 돈을 훌쳐다가 재난기금을 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골마 터진 것이 한목에 다 터져버리면 수리불가가 돼요. 수리불가. 국가가 나서서 망해지는 기업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망해 자빠지는 젊은이들에게 재난기금도 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나라는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12월에서 내년 1, 2월 사이면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555조에 내년 예산안을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512조 예산에 제3차 추경까지 해서 수백조의 돈을 뿌렸지만 사회에 나타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돈 뿌리고 나타난 것은 시내 전체에 임대 딱지밖에 효과로 나타난 게 없어요. 뭡니까? 임대를 붙이고 있는 것만 해도 누가 들어오겠죠? 지금 이 판국에 누가 거기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동시다발로 나라 전체가 망하는 꼬라지를 이제 국민들이 피부로 제감할 겁니다. 나중에 오래 가면 어떤 경우까지 생기나 이러면 지금 내가 이제 국가적 이제 우리나라 행태를 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정권이 시작할 때는 원란과 비슷한 듯한 행태를 보였지만 지금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딱 그 판박입니다. 99.9%가 딱 그 행태로 가고 있어요. 단계별로도 똑같고 얘들이 이론 적용한 것도 똑같고 정책 지방하는 것도 똑같고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이란 건 정확히 분석을 하고 이것이 과연 민의 반영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그 피드백 자체는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국민적 여론을 하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간보기 정책을 만듭니다. 흔히 말로 툭 던져서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이걸 직접 피해나 아니면 이득을 보는 그 지역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간을 딱 보고 문제가 심각하면 싹 걷어들이고 모른 척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바람을 좀 잡을 수 있다 싶으면 대깨민들 불러가지고 여론조사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은 이 정권에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정책을 또 이런 엉터리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돈 있는 자만을 누리는 자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인원이 지금 해외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 지금 나와 있는데 괜히 또 발표해서 국민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나도 가자 이래버리면 이 나라 누가 구합니까? 네. 결국은 집구석이든 나라든 간에 선산을 지키는 것은 구부러진 소나무 한 그루밖에 없어요. 잘나고 돈 있고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떵떵 살았던 인간들은 강하면 강정 안 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국가로부터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 순수한 민초들만이 가슴이 아파서 강하면 강장으로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마침 역적인 것처럼 마침 쿠데타 일으키는 테러 분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코로나19를 앞세워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이 국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잡고 발버둥 치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만이 희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네, 끝까지 잡고 가자. 손 피면 안 돼.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손상대 국민사회자 그리고 또 손상대 TV 대표이신 우리 손상대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 같은 경우 이런 수준이면 사실은 그 공영방송과 또 종편에 나가서 패널로서 얼마든지 어떤 국민들을 깨우는데 그런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지금 종편 채널 A나 뭐 TV 조선이나 이런 데서조차도 아직 연락은 없었죠? 안 써주죠. 왜냐하면 워낙 전국을 찔러버리니까. 왜냐하면 패널들이 나가면 저 잘합니다. 패널 나가면 가이드라인을 다 칩니다. 이 정도 세네만 얘기하고 이런 건 좀 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넘었던 사람 다 잘렸어요. 물론 나오라도 안 나가겠지만 왜냐하면 거기 가서 바보처럼 몇 마디 씨부리고 뭐 몇십만 원 받아봐야 부자들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유튜브의 역할이라도 국민 스스로가 깨어날 수 있는 작은 미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만약에 몇백 개의 유튜브가 똑같은 형태대로 한 달만 계속 홍보를 하면 적어도 국민들이 깨어나는데 상당히 힘이 되리라 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파끼리 저끼리 싸우고 우파끼리 씹어대고 유튜버끼리 씹어대고 시민단체끼리 씹어대고 이러니까 좌파는 가만 놔둬도 저끼리 폭상망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딱 보고 시간 있으면 가짜뉴스만 만들어서 국민만 자꾸 속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면서 뒤통수를 치고 머리끄덩이 끄잡아 당기고 뭐 이래서 주저앉혀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파 전체 유튜버가 한목에 똑같은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파가 우파를 잡아먹는 이런 꼬라지 때문에 지금 우파는 매번 깨지는 거예요. 앞장선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앞장서보면 알아요. 다 감옥 가고 붙잡혀가고 탄압당하고 집구석 개판되는 거 압니다. 정강원 목사가 앞장서서 지금까지 들어가면서까지도 그 강단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강원 목사가 어떠다 저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앞서지 않으면 이놈의 집회가 돼도 뭐가 돼도 다 헛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뒤에서 본인은 나서지도 못하고 본인은 앞서지도 못하고 본인 도끼 들고 가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이래서는 안 된다 누가 가야 된다 두드려 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인간들 치고 앞에 나서는 인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서로의 불평불만을 걷어내고 눈만 뜨면 오로지 이 정권의 잘못된 이 정치방역 그리고 저 무소불위의 여당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도록 지금 난리 법석을 떼는 이 대가리 깨진 인간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걷어내야 된다는 이 생각만으로 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예. 교수님 제가 뭐 또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요. 8월 15일 날 제가 2시 40분에 여기서 여기 강한 광장에 있었어요. 원래는 1시부터 을지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인원이 찼나에서 제가 쭉 촬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여기 있을 때가 제가 2시 40분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따라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가는데
원래 우리가 을지로서 집회하고 강남 이쪽에 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 가서 저는 그냥 따라러 갔는데 청와대 앞으로 가겠다고 막 성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껴서 이제 막 죽다 살아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저는 기존에 우리가 5년 동안에 싸웠던 그분 아스팔트 국민들이 아니었다. 저는 그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성난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경찰은 막고 막 뒤에서는 막 밀고 으쌰으쌰하면서 막 밀고 그러는 거 보면서 그때 이분들고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그때 유튜브가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없었고 각자 집회를 하는 중이었고 근데 그때는 그분들은 정말 화난 사람들. 평상시에 집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찍어놨어요. 근데 면을 해서 이 사람들 누구냐 하냐고 국가에 물어봐야지. 아니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제가 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영상을 네. 나한테 보내봐요. 아 네네. 네. 좀 저 아는 얼굴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 우리도 모를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걸 다시 한번 재방해서 혹시 여기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면 좌파인지 우파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 3월 10일에 경험을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몰랐어 그래. 우리가 뭐 집회해보고 우리가 무슨 폭력 집회 몰랐을 때라 항상 좌파들은 우파의 폭력 우파의 집회에 개입을 합니다. 해서 폭력을 유발시켜서 불법 집회를 일단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안에 대해서 흥분을 했던 우파 국민들이 달라들다가 잡혀서 감옥 가고 붙잡혀서 경찰 조사받아라 이런 형태가 있어요. 우리 지난 2017년 3월 10일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어요. 먼저 어떤 놈이 와서 버스 유리창 다 깨고 거기다 버려놓고 가고 이랬다고. 다 영상 자료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다 증거 자료 다 제출됐던 부분이라 이번에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사실 무슨 뭐 폭력을 해도 이건 아니었고 자연 발생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갔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반드시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다는 게 왜냐면 우파는 당하면 가만히 있어. 좌파들처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건지 또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의혹과 의구심이나 이런 거로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를 몰려 갔다고 막 몰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분명 사업을 하다가 나왔거나 뭐 어떤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봐서 정말로 화난 사람들이 있다. 제가 느꼈던 거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일반 우리 일반 태극기 국민들은 좀 선하시잖아. 선한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들 정말 화내서 문제 일어났다 쫓아가겠다니 막 이런 그런 표정이었고 막 폭력을 했거나 뭘 던지거나 경찰을 뭐 싸우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모습이 우리가 제가 봤던 그러니까 아니 부추기는 세력은 꼭 있다 봐야 되고요. 네, 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파이팅 하시고 네. 시간 계신 분들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마련진 신석을 목사님의 분향 많이도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국 목사 한 분 한 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애국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저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작지만 그래도 목소리 크기로는 아마 신석월 목사님이 저 다음으로 컸다고 보는데 그런 분을 한 분 잃었다는 데 대해서 가슴이 지금 몇 좋아 그날 이후부터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자꾸 그때 영상이 떠올라서 근데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자가격리 이게 뭐나 2주간 했어요. 왜냐면 아무 관계 없는데 MBC나 JTBC나 이런 방송에서 저 이름하고 실명을 그냥 며칠 내보내서 전국에서 저보고 뭐 큰일 났다는 식으로 돼서 혹시나 내가 나가서 뭐 감염이 되고 이러면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라고 안 하는데도 저는 자가격리 2주를 하고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와서 이제 분양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돌아가시고 또 어제는 정광훈 목사님 재구속 되시고 지금도 많은 우파들이 경찰서 붙잡혀 다니면서 조사받고 내일 모레 또다시 꼬린될 사람 또 있습니다.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울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참 마음만 답답할 뿐입니다. 자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하나 좀 찍어놓을게요. 네, 우리 교수님 아주 많으십니다.
앞장서서 이렇게 대표님이 싸워주시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냥 수고했습니다.